몇 년 전에 제가 피닉스를 방문했을 때 기억이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피닉스를 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3, 4년 전에 제가 가장 최근에 방문했을 때 집회 중에 그 집회에 참석한 원주민 인디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인데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고향 선배였습니다. 제보다 3년 선배였습니다. 뜻밖의 곳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제가 집회를 가면 집회에 대한 긴장도 그렇거니와 피곤하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래 뭐 둘러보고 하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가봐야 또 별것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는 거 하니까 그 뭐 피닉스 조그만한 마을입니다. 그 피닉스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내일 자기가 거기를 안내를 할 테니까 꼭 시간을 좀 내라는 겁니다. 제가 박물관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대형 박물관을 30번을 가본 사람입니다. 뭐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은 다 가봤는데 아니 그 피닉스 조그만한 동네에 무슨 박물관을 가자고. 그런데 고향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목사로서 당신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한다는 사람으로서 여기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분을 거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타운에 있는 조그마한 박물관을 갔는데 정말 그분 말씀대로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박물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간에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고 분별력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간에 왜 제가 그 아리조나 피닉스의 그 박물관이 생각이 났는가 하니까 그 박물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지난날 한 140, 50년 전에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있었던 이 원주민 어린 아이들을 잘못해 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지금도 끔찍하게 남아있는 그 비극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자유를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만은 1884년부터 수십 년 동안에 캐나다에서 원주민 어린이 15만 명을 한 4살, 5살 어린 아이들부터 유치원 갈 나이쯤이죠. 이런 아이들부터 엄마, 아빠한테서 뗐습니다. 무조건 강제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기숙학교로 보내서 엄마 품으로 방학이 돼도 보내지 않고 왜냐하면 보내면 다시 또 뭐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거 배우고 기숙학교에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다 놓고 이 아이들을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다 버리게 하고 그들이 쓰는 언어 못 쓰게 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고 서양 문화를 가르치면서 주도하기는 정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낸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가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전부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 중에 3,000명이 자살했습니다. 미국 자료는 제가 구하지를 못했는데 그 피닉스에 있는 그 원주민 박물관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사진이 큰 사진이 뭔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자살한 아이들의 묘지였습니다. 웬 묘지 사진을 이렇게 크게 붙여놨나 하고 보니까 밑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끌려간 아이들이 죽어야 엄마 아빠한테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숨을 끊기 시작한 겁니다. 캐나다에서만 3,000명이었습니다. 미국은 아마 그보다 숫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의 기숙학교 생존자 1,000명이 힘을 합쳐서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정부로 하여금 427억 8,3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상금의 상당한 부분을 교회로 하여금 내게 했습니다. 교회가 그 범죄에 정부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 교회 중에 캐나다 경우에는 영국 성공회가 아마 가장 규모가 컸던 모양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 성공회가.
2017년에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트뤼도 씨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수치스러운 시기였다. 여러분, 인디언 아이들,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빠져 있고 문명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인디언 아이들에게 문명 세계를 소개하고 기독교를 가르치겠다. 그것 자체는 나쁜 발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을 원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방학이면 엄마 아빠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하고 그 문화하고 완전히 단절시켜놓고 그 어린 아이들을 기숙사학교에 박아놓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지어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호주, 캐나다 할 것 없이 이 원주민들이 사는 땅을 차지하고 지금 국가를 세운 이 나라들이 뭐 옛날에 원주민들을 많이 죽였다든지 이런 상처도 있지만은, 그 상처 중에 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시도를 해놓고 결과는 끔찍한, 지금도 이 피해자들이 인터뷰한 자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끔찍해하는 그 얼굴 표정을 보면 몸서리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150년 전에, 140년 전에 그때 정부 관리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정부 관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무렵만 해도. 이분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만 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무작스러운 방법으로 아이들을 때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아이들의 언어를 쓰지 못하는 이런 문화 말살 정책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그 언어를 잘 사용하도록 격려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사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읽어내는 지혜가 부족해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잠언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로 4절에서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하고 슬기롭고 분별력을 갖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동사가 잠언을 주신 목적이요,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깨닫는다.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알고 그리고 깨닫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히브리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제사,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 제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왜 주셨고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이미 필요 없는, 이제는 뭐 폐기해도 괜찮은 옛날 말씀이고 신약만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알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 그거 뭐 오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뭐 레위기서 같은 책을 그렇게 막 살펴야 하느냐? 그래야 합니다. 제사 제도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계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내가 앞으로도 죄를 범하겠지만은 이 옛 죄가 사해지고 앞으로도 내가 죄를 짓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하고 그리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되고 잠언 1장에서 어수룩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어린 자에게 젊은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없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어수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면 세상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바로 예수 알기 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어수룩한 자입니다. 그 어수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계하고 설기롭게 하고 분별력을 주어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세상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잠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수님은 두 나라를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동일하게 하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잠언이 소개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얼마나 예수를 닮은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지혜, 잠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깨달음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을 구하듯이 돈을 구하듯이 여러분 돈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거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돈을 사모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돈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 금을 돌같이 본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물질도 줄 수 있지만은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 무조건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너희가 은을 구하듯이 보화를 구하듯이 돈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좀 경험하고 나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꾸 보고 그러면 나도 아 정말 저런 지혜를 갖고 싶다 이게 막 마음에 좀 솟구칠 건데 그런 걸 아직 경험도 못했고 그런 게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까 이게 참 우리에게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 세계를 다 경험하지 못해도 몇 마디를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해서 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속에 뭔가가 있나 보다 정말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이런 거룩한 욕망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거룩한 욕심이 마음속에 자꾸 생겨나도록 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함께 모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말씀을 자꾸 접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 세상이야말로 정말 가보고 싶다, 이런 구도자의 마음,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 세계를 누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찾으면 그 지식을 얻을 것이다, 그 지혜를 얻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주어지는 것인가? 내가 100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정말 그만큼 얻는 것인가?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하는데,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을 두고 계시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깜깜한, 뭐 세상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전혀, 뭐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녔다고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지혜에 무지한 자가 있는가 하면, 뭐 가방끈도 작고 뭐 아주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 같아 보이는데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어서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삶이 분별력을 갖고 참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모하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 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이 지식, 이 지혜, 이 분별력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장 4절, 5절을 보면 특별히 어리석은 자, 젊은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동의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므로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뭐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경험했고 이만큼 뭐 알면 뭐 새삼스럽게 누가 날 안 가르쳐도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내 아이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조언할 수 있다,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먼 발치에서라도 바라보고 그 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 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9절에서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왕관처럼 씌워줄 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목걸이에 걸고 나가서 좀 예쁘다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말이 어머니 아버지의 입에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식 새끼들이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 생각한다면 그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정말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사모했고 그 지혜로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지혜로 우리 아이들에게 왕관이 될 만한, 목걸이가 될 만한 이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해주고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1장 10절 이하를 보면 강도짓 폭력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짓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1장 19절에서는 탐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깨닫고 훈계를 받고 분별력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게 하고 이 욕심 때문에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잠언을 한 달 정도 우리가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나 지식이나 생활 방식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한번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점점 많아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되는 부유한 삶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점점 더 커져가도록, 회한이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움이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 더 커져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탐욕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 탐욕 때문에 지혜를 놓쳐버리는 어수룩한 자의 삶,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의 삶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나옵니다만은 1장 18절에 아주 끔찍한 경고가 나옵니다. 제 피를 흘리고 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19절에서는 재물 때문에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한 목숨을 잃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하냐 목숨이 중하냐라고 물으면 돈이 더 중하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심지어 믿음도 있다고 하면서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다, 목숨을 잃어버린다, 가정을 잃어버린다, 친구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그 일이 무엇 때문에 벌어집니까? 탐욕 때문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늦추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를 비웃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봐 돈이 벌어지나. 저도 평생 돈 안 되는 삶을 살아보고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걸 가까이 가서 보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면서 아니 나도 이런 일을 했으면 나도 돈 좀 벌었겠다, 이렇게 제 마음이 약간 끌리는 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신학교를 안 가고 이 길로 갔으면 요건 내가 좀 잘 해봤겠다. 아,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걸어가면 아, 내가 요쯤까지는 가 있겠다. 이 나이에 개척교회 목사로 있지 않고 요쯤까지 가 있겠다.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보지만은 목사가 돼서 이 돈 안 되는 길을 걸으면서 그런데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옆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고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이건 돈을 벌어서 기쁜 것하고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박완서 씨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박완서 씨가 쓴 글 중에서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이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인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의사가 별거 아니라고 앞으로 건강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이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박완서 씨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눈 하나 갈아 끼우는데 1억이 든답니다. 어디서 양반이 이 자료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두 개면 2억이라 이 말입니다. 아유, 나는 뭐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뭐 1억짜리가 아니고 한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눈이 지금 보이고 있으면 2억짜리 눈을 지금 달고 오신 겁니다. 박완서 씨 주장이지만은 맞습니다. 심장 하나 바꾸는데 3,000만 원, 심장을 갈아 끼우려고 하면 5,000만 원. 사실은 이건 갈아 끼우는 비용이지 심장 값은 아닙니다. 간 이식하는데 70만 원, 7,000만 원, 이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완서 씨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두 눈이 멀쩡하고 심장, 간 지금 다 그런 대로 뭐 오래 쓰긴 했지만 다 괜찮은 상태인데 이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51억이라는 겁니다. 51억을 달고 오늘 다 여기 나오셨습니다, 지금. 아니,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니까 그새 좀 값이 좀 올랐을, 60억쯤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지금 60억을 지금 달고 여기에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지금. 박완서 씨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인지. 또 이분이 사실은 더 보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그 앰뷸런스에서 산소 공급기를 주면 그걸 하루에 몇 시간 쓰면 몇백만이 되고, 물론 몇 시간 쓰는 사람은 뭐 별로 없겠지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루 동안 이 공기를 들어 마시는 값이 하루에 한 800만 원 된다. 이런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800만 원을 지금 마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200만 원, 200이면 없는데 지금 벌써 11시인데 한 400만 원을 지금 마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몸, 이렇게 귀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내 삶에 행복하지 못했을까? 과욕 때문이었다. 박완서 씨가 그 얘기를 그의 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뭔지 짐작이 됩니다. 맞아, 정말 참 영혼을 닮은 글을 써서 그 글을 읽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변화가 되고 뭐 돈도 좀 벌면 더 좋고, 작가들은 작가들대로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욕심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이 늘 말씀하는 대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공급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부터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머, 나는 뭐 51억이 아니고 뭐 눈이 하나 시원찮아서 나는 50억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특히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지혜가 도처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벌써 몇백 년 전에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길을 지나가는데도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사실은 뭐 머리에 뭐 이렇게 딸랑딸랑하고 머리에 닿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속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놓고 길을 걸으면서 여기에 닿을 때마다, 이거 물론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닿을 때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에서는 도처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도 있고 성문 앞에도 있고 곳곳에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책 없었습니다. 암송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암송을 해봤자 뭐 얼마나 암송을 했겠습니까? 뭐 중요한 시편들 암송하고 뭐 중요한 책들을 이 사람들이 암송을 했겠지만은 만 원만 주면 성경책 하나 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잠언서를 읽던 이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신약 교회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긴 하지만은 조금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나로 하여금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의 음성을 내가 좀 더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내 길을 인도해가는 이 지혜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입니다만은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가정의 모습,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잠언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분별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지혜로부터 얻는 명철이 우리를 보살펴주는, 우리는 돈이 잘 보살펴줄 것이라고 자꾸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만은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많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기억하시죠? 돈이 밥을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입맛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이 병원비는 감당하게 하지만은 돈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돈이 책을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우리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진 않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돈의 가치와 돈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명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때 그 명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 명철이 우리를 보살펴 줄 것이고 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구해 줄 것이고 음란과 방종과 술과 도박과 게으름과 교만과 각종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한 이 간략한 소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 집에 이 책 있습니까? 두 달마다 제가 책장수처럼 저한테 한 푼도 돌아오는 거 없는데 제가 책 사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성경 잠언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을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해설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해설을 잘하고 있는, 어떤 책보다 해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할 때 기대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